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저 앞에 비보호 좌회전이네요. 앞에 빨간불이에요. 좌회전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옆에서요. 차들이 좌회전 들어오고 있죠? 네, 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좌회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또 좌회전, 아직까지 좌회전 신호예요? 근데 차가 이제 안 오네. 옳지, 안 오면 나 좌회전은 되겠지? 차가 없어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들어가는데, 이런 오토바이 오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어이쿠, 어허, 다시, 자, 이제 차가 없어서, 이런,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어요. 불박차는 빨간불인데 차가 안 오니까, 예. 아, 차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빨간불일 때도 차 없으면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저 신호 위반이에요. 빨간불에는 스톱이에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가 안올때 좌회전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에 오다가, 우 불박차 오니까, 으, 브레이크 톡 넘어졌어요. 보통 급하게 넘어지는데, 이번에는 아, 슬며시 넘어지네요. 예, 저 발을 좀 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발, 아이쿠. 예,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 신호 위반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신호 위반은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6% 있습니다.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84%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회전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서 다시 여기서요.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쭉 옵니다. 아, 지금 좌회전 신호예요. 신호에 따라 오고 있었는데 불박차가 여기서 슬 이때 오토바이 저기 오고 있네요. 우와! 아이쿠.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넘어졌는데요. 오토바이 운전 미숙이다. 그래서 오토바이에게도 한20% 정도 잘못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유, 예상치 못해 갑자기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아이고, 당황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0대 0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고요. 아유, 저건, 아유,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왜 그렇게 슬슬 옆으로 넘어져? 그래서 저건 오토바이에게도 운전 미숙에 대해서 일부 잘못, 30까지 갈까요? 저는 한20 정도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토바이는 차로다 갑자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배달이 바쁘다고 일어나서 그냥 가더래요.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병원에 안 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줄 거냐고 그런대요. 경찰에 접수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당시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고요. 배달이 많이 밀려서 일하러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하면서 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서로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가버렸답니다. 몇대몇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빨리 전화해서 좀 어떠세요? 아, 몸은 괜찮으세요? 어떻게 병원에 안 가보셔도 괜찮겠어요? 아, 뭐 견딜만은 해요. 빨리. 네. 오토바이는 얼마나 망가졌나요? 네, 모두 다 수리 깔끔하게 잘 하시고요. 아, 불편하시면, 아, 병원에 가보셔야 될 텐데. 아유, 뭐, 견딜만은 한데요? 그럼 얼른 찾아가세요. 그리고 보험 처리 100대 빵으로 해주시고요. 상대가 운전 미숙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신호 위반인데? 알았어요. 네, 병원에 갈게요. 아, 2주 진단 나오겠죠.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눌렸잖아요. 그 어디 좀 이렇게 약간 좀, 뭐, 좀 약간 긁히기도 하고, 약 살짝 멍든 데 있잖아요. 그럼 2주 진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호 위반에 대해서 벌점 15점. 그리고 다친 곳에 대해서 벌점 5점. 20점 벌점이죠? 그리고 2주 진단이면 벌금 한 70만 원 내야 돼요. 적게 봐도 50에서 7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벌점 안 먹고, 경찰에 접수 안 돼요. 안 되면 벌점도 없고 벌금도 없잖아요? 빨리 연락해서 아유, 제가 성의껏 보험 말고 제가 조금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 그쪽도 운전 미숙이잖아요. 잘못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았어요. 그래요. 법대로 해요. 경찰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 받고 와서 경찰에 접수하면 8대2가 된들, 7대3이 된들, 불박차 운전자는 어차피 할증 똑같아요. 따라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 거기, 가게가 어디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봉투 조그맣게 준비해갖고, 아유, 죄송해요.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얼른 좋아지시고요. 아, 병원에 가실 시간이 없으시면은 어디 찜질이라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성의를 보여보세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견딜만한데 병원에 가는 거는 빈정상해서 기분 나빠서 그래서 병원에 가고 짓눌러서 발급 받아서 경찰에 접수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험에 성의도 보여보세요. 그럼 상대가 아이 뭐 오토바이도 뭐 네, 괜찮네요. 네, 뭐 이거 에이 괜찮아요. 예, 아유 뭐 네, 저 그래서 보험 접수 안 하고도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